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기부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시는 상떡잎 식물, 낙엽 또는 반상록 감목입니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히말라야입니다. 분포지는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입니다. 통조화라는 속씨 식물의 과입니다. 잎은 어긋나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잎이 달립니다. 꽃은 4월에 노란색 또는 분홍색으로 피며 꽃들이 포도송이처럼 조롱조롱 특이하게 길게 달립니다. 독특한 수종으로 희귀합니다. 일본 특산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에 전남 완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통조화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부시는 일본어로 씨앗은 검정색 염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열매는 끝이 뾰족하고 황갈색으로 익습니다. 분홍색의 꽃이 피는 것을 분홍통조화 또는 분홍기부시라고 부릅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관상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가을에 단풍도 예쁘게 물들어요. 꽃말은 당신에게 불을 드려요입니다. 꽃말처럼 기부시 꽃은 금은 보화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연상케 하네요. 기부시 키워서 모두 부자 되세요. 기부시 꽃만 보아도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이웃님들, 기부시 꽃 보고 마음 많은 부자가 되어 보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